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과 후임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이름입니다. 루스 베이더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가 좀 생각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긴스버그가 다스 베이더 짤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많이 좀 인기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긴스버그는 1993년 6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좌파 성향의 대법관으로 유명했어요. 이분은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라고 그러죠. SEX. 그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뜻하는, 정말 이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상을 뜻하는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유대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유대인계 연방 대법관인데, 아마 제 느낌에는 너무 어릴 때 유대교식으로 좀 억압을 하니까 율법적으로 뭔가 좀 삐뚤어진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은혜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율법으로 세상 말로 막 쪼면은 애가 이렇게 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막 튀어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아빠는 은혜로 너네들 키우고 있는 거 알지? 자, 그래요. 그런데 이 긴스버그 대법관은 정말 동성애 옹호 조장에 너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카이저 케네디 예술센터 광장, 여러분 이 케네디 예술센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케네디 홀이죠. 그곳 관정이 이제 동성애자였어요. 마이클 카이저라는 사람, 그리고 정부 경제학자인 존 로버츠, 이 둘이 동성결혼을 짜자잔 벌일 때 주례를 쓴 게 바로 이 다스베이더 긴스버그라는 거예요. 야, 꼭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됐을까 싶은데,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법인 연방결혼보호법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왜 연방결혼보호법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도 절출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고, 이성 부부는 당연히 애를 낳으니까 학자금, 미국 대학교 학비 얼마 비쌉니까? 양육비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당연히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국가가 줘야지만 남성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갖고 그냥 동거 생활 비슷하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게 마치 무슨 삶의 유행처럼 번져나가니까, 어떻게든지 애를 낳게 하려고, 결혼을 하게 하려고 연방결혼보호법이 있었는데, 긴스버그는 동성부부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왜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처럼 혜택을 많이 안 줘? 라면서 연방결혼보호법 폐지에 찬성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동성결혼은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애 양육비와 애 여러 가지 학자금 등 많은 부담을 지고 이 애를 양육시켜서 후대의 미국을 성장시킬 일꾼으로 만든 이성결혼을 동성결혼이 같은 혜택을 받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기주의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연방결혼보호법 폐지에 찬성한 게 긴스버그였다. 그 외 동성결혼 합법화도 당연히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3일에는 대한민국에 방문했는데, 방문하셨으면 좀 좋은 일 하다 가셨으면 좋았는데, 이분이 국내 1호 동성 부부인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과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국내 성소수자들과 용산 미군 기지에서 다 같이 만찬을 지키면서 동성애 만세! 파이팅! 동성결혼 한국도 통과시켜 보자! 뭐 이런 결의를 다졌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국의 대법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대법원을 방문해서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이건 사실 외압이죠. 한국 대법원한테 성소수자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미국 대법관이 말하니까 국제적인 압박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사실은 암에 시달린 게 있어요. 1999년에는 대장암, 2009년엔 췌장암, 즉 대장암 걸린 다음에 나은 다음에 10년 있다가 2009년엔 췌장암에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2018년도에는 폐암이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클린턴 때 지명이 됐지만 이런 암이 자꾸만 생기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사임을 권유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바마가 볼 때 오래 살지 못할 거로 본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에 긴스버그 대법관은
너 이제 좀 그만두면 좋겠는데? 라고 오바마가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싫어. 나 살 수 있어. 나는 계속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힐러리랑 트럼프랑 대선 경쟁에 붙었는데 누구나 다 힐러리가 당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긴스버그도 힐러리가 당선될 것을 예측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나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노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의외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 긴스버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트럼프가 퇴임 전에는 내가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절대 자리를 포기하지도 않겠다. 라고 막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가 만약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을 수행하는 동안에 긴스버그가 죽거나 자리를 포기하면 미국 연방대법관은 죽어야지만 새 사람을 뽑습니다. 종신제입니다. 혹은 자신이 스스로 자리를 포기해야지만 후임을 뽑는 자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트럼프 퇴임 전에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리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마음 같지 않게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정말 헌법의 가치대로 법을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숱한 동성애 옹호 판결을 냈다는 것이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헌법적인 가치에 의거해서 판결을 대법관이 내야지 내 정치적 소견이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판결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긴스버그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등 엄청나게 많은 동성애 옹호 관련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긴스버그는요,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소아성애 금지 나이를 12살로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아성애를 하고자 하는 소아성애 소수자들을 위한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12살로 소아성애 처벌 나이를 낮추자. 그럼 여러분 13살이 소아성애 당하면은 뭐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은 12살에서 뭐 하루만 지났단 말이에요. 애가. 여러분 12살에서 뭐 하루 지났다고 완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애들 건드려도 처벌이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되겠냐라는 거죠. 긴스버그는 이런 충격적인 소아성애 금지 나이를 12살로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스버그가 사망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임기 중에 세 번째 대법관을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평생 대법관 한 명을 지명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세 명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은 미국에서 온갖 동성애 관련 옹호 법안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헌법소원이 나올 때 이 대법관 이 9명입니다. 이 9명이 방망이를 어느 쪽으로 두들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9명의 대법관이 종신제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성경적인 입장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스버그 이후에 대법관으로는 에이미 베넷 판사를 트럼프가 지명했는데 베넷 판사는 낙태를 금지하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무려 일곱 자녀의 어머니인데 그 중에 두 명은 IT 흑인을 입양한 겁니다. 그리고 막내는 다운증후군임을 알고도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넷 판사는 낙태를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본인이 막내가 다운증후군임을 알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가 세 명의 대법관을 지명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트럼프가 두 번째 대법관을 임명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번곡점이었습니다. 미국이 9명의 대법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트럼프 이전 오바마 때는 소위 말하는 좌파 대법관이 다수를 이뤘어요. 그래서
9명 중에 5명이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3명이 우파였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뭐냐? 이 한 명이요, 중도였어요, 중도. 그러니까 좌파 5, 우파 3, 중도 1, 이렇게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 좌파 대법관의 힘으로 막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동성애 관련 법안들을. 그리고 우파 쪽에서는 막 밀려 들어오는 이 안 좋은 동성애 관련 뭐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첫 번째 좌파 대법관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5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5에서 하나가 좌파가 이제 4수로 이제 줄였어요. 그리고 원래 우파가 3이었잖아요. 3인데 하나 빠진, 하나 이제 사이만.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성경적인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4대4 동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었어요. 4대4 동점을 만들었는데 한 명은 이제 요 사람은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명 좌파, 4명 우파, 1명 중도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관을 지명할 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한 명, 중도였어요. 그 중도적인 성향이 그만두게 되면서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있는 대법관을 신임으로 임명하면서 역전이 돼서 좌파 넷, 우파 다섯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긴스버그가 죽으면서 좌파 셋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베넷 판사를 임명하면서 우파가 여섯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6대3으로 됐습니다. 이 6대3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6대3이에요. 종신자지.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크게 쓰신 것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를 떠나서 대법관들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거한 사람들을 뽑았던 것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어막이 형성이 제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옹호 법안 이런 거 올라오면요, 6명의 우파 대법관이 성경적 가치를 지닌 대법관이에요. 다 쳐냅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트럼프를 사용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미국 법조계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꼭 트럼프가 아니어도 당연히 보수적인 대법관, 우파 성향 대법관들이 많이 뽑히는 거 아니야?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야? 꼭 뭐 트럼프가 뭐 특별히 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미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법조계 정치 성향은 다수가 좌파 성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변호사, 이 법조인들은 좌파 성향이 강해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 성향이 비슷하고 석유와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파 성향이 강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가면은 좌파 성향이 더 절대적입니다. 상위 10개 로스쿨 교수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대부분 학교 로스쿨 교수 중에 75% 이상이 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고 동성애 옹호 성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의 35%만 우파 성향인데 로스쿨로 가면은 로스쿨 교수의 15%만 우파 성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좌파 우파는요, 우리나라 좌파 우파랑 좀 틀립니다. 미국의 좌파 우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파는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합니다. 좌파는 반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우파, 성경을 좀 깨보자, 반기독교 성향을 우리는 보여주겠다라는 사람이 좌파라는 거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왜냐면은 미국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건국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미국의 보수 정신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자연히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 법조계는 좌파 성향, 즉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잘한 거는 압도적인 좌파 성향의 법조인들 중에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켜보겠다는 법조인들을 뽑아서 대법관에 심은 것, 이게 트럼프의
큰 업적이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